예, 안녕하세요. 농어 리뷰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자이언의 착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며칠 새 자이언에 대한 어떤 영상들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착화 리뷰는 실질적으로 정말 플레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간단히 정리를 했으니까 아마도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착화 리뷰를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데 영상 보시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즘에 점수를 제가 매기는데 이제 점수의 어떤 편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도 제가 좀 열심히 좀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 체계를 잡으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요즘 나오는 농구화들의 차이가 제가 느끼는 차이가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좋고 되게 나쁜 농구화가 있으면 편차를 크게 두겠는데 나오는 녀석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더 나은 농구화인지 저조차도 되게 어려울 때가 많을 정도로 미비하기 때문에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가볍게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반다운을 역시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프리뷰에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론은 반다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반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톱박스 공간이나 이런 공간감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반다운 하시거나 아니면 발등이나 발볼이 정말 넓다 정사이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팅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팅이 굉장히 우수한 녀석이죠. 그래서 앞쪽에 슈레이스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점은 앞쪽에 루프가 보통은 이 짧게 루프만 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플라이 와이어처럼 이 깊게 안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앞발을 잠그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슈레이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보다 이미지보다 신으면 날렵하게 발등부터 잘 감싸주는 느낌. 그리고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 피팅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발목을 뭐 좀 잡아줘야 되는 가드분들이나 센터분들이라면 최근에 나온 농구화들 중에 발목 피팅이나 발목 지지력이 가장 좋은 점이 자이언1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이제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즈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웃리거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감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 재질 자체가 굉장히 경량한 메쉬를 썼기 때문에 이쪽에 잡아주는 느낌이 약간은 좀 아쉬운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일자로 올라와서 발목 피팅이 좋은 반면에 이 안쪽, 그러니까 뒤꿈치 이 안쪽에 공허함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패딩이나 좀 디자인적으로 채워줬다면 진짜 좋은 피팅과 완벽한 느낌의 피팅을 제공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좋았기 때문에 7점 정도의 점수를 줬습니다. 자이언1의 접지입니다. 접지에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더 착화립을 빨리 낼 수도 있었는데 접지 때문에 고민하다가 조금 더 늦어졌고요. 일단 패턴 자체는 클리어 솔과 고무 솔로 약간 되어 있고 전체가 거의 클리어 솔이죠. 그래서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좋은 코트에서 굉장히 좋은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의 접지력을 보여주는데 왜 고민이 많았냐면 먼지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트에 가시면 정말로 뭐 플레이하는 내내 접지 걱정 없이 뛰어다니지만 먼지가 많은 코트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끄러운 건 아닌데 조금 뛰다 보면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닦아주면 다시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지만 중간중간 뭔가 닦아내야 되는 느낌이 드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고민을 7점, 8점, 6점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7점을 주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먼지가 많은 야외 코트에서 만약에 내가 많이 뛴다, 나는 주력 코트가 야외야, 먼지 많아 이러면 한 번쯤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상의 접지력을 보여주나 자주 닦아야 한다는 접지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피팅이나 아웃리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접기력이 조금 더 영향이 도와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요 정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저처럼 클리어술 때문에 많이 미끄러울 거라고 만약에 예상을 하셨다면 그렇지는 않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션입니다. 전장 에어 스트로베리죠. 그리고 앞쪽에 이제 주미어 유닛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PG5랑 세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PG5에 대한 쿠션과 비교를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전족부 앞쪽은 주미어가 한 장 더 깔려있는 느낌이 굉장히 좀 느껴집니다. 근데 뒤쪽이나 전반적인 느낌은 PG5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말랑말랑하지만 반발력이 다소 아쉬운 게 에어 스트로베리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죠. 그 점을 그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살이 좀 빠지면서 날렵해지고 있어요.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가벼워
가벼운 느낌의 어떤 플레이어들에게는 쿠션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 빅맨이나 자이언만큼 뭐 체중이 나가시는 포지션이라 그러면 더 말랑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드들이 신기해도 아쉬운 점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발력이 좀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그리고 PG5 신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장 주메어, 그러니까 주메어 스트로벨보다 좀 아쉬운 거지 기본적인 어떤 폼 쿠션이나 저 쿠션이 안 좋은 아이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가격대 대비하면 쿠션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하는 내내 뭐 쿠션이 반발력이 좀 아쉽고 뭐 떨어지고 뭐 말랑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없었고 어쨌든 스펙상이 아쉬운 거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드분들도 충분히 텐션감 있는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쿠셔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푸어풋 에어는 확실히 한 번 더 느껴질 수 있는 자이언에게 뭔가를 더 맞춰줄 수 있는 확실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39,000원이고요. 제가 프리뷰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마감의 상태나 어떤 퀄리티, 디자인 요소들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지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는데 접지 부분도 저는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닦아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들이 이후에 계속 발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요런 네 가지 컬러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발매가 되고 이후에 다양한 컬러들이 중간중간에 꽂혀서 발매가 되겠죠. 가드분들이 가드가 신기 좋나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프리뷰에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드가 신기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벼운 편에 속하는 미드컨 높이기 때문에 가드분들도 무게에 부담 없이 신을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은 로우컷보다는 미드컷 상태를 더 좋아합니다. 발목의 불안감을 좀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핑을 항상 하기 때문에 발목을 잡아주는 어쨌든 농구화를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가드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고 빅맨 센터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바로 담가보시길 권장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와이나제로 1이 굉장히 잘 나왔던 모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1은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나이키가 만들고 이후에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마 2가 얼마나 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이언 1은 분명 굉장히 잘 나온 시리즈의 첫 번째 녀석으로 꼽힐 만한 녀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코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고 뛰면서 아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착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